굿모닝 비트코인.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입니다. 3월 1일 토요일 암호화폐 시황및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360 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로 출발했는데요. 상승폭을 늘리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자세한 수치 코인마켓캡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319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1.8%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3800선 중반의 횡보세를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7거래일 차트 보시면 좁은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등락폭을 반복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0.78% 오른 388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0.90% 상승한 138.39달러. 리플 이오스 라이트코인 3.13%, 3.06%, 5% 각각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바이낸스 코인이 9.68% 상승하며 트론을 제치고 시가총액 9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약보합권의 흐름을 지속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오늘 시장. 이번에는 빗섬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빗섬을 살펴보더라도 국제시세와 마찬가지로 오름세지만 좁은 박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트론과 이더리움, 트론이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업비트를 좀 둘러볼까요? 업비트 내에서도 암호화폐들 모두 소폭의 강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0.33% 상승 중이고요. 425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서 84% 넘게 하락했음에도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어 100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트레이더 매직풋 캐논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매직풋 캐논은 인기 차트 사이트 트레이딩뷰의 유명 저자 가운데 하나로 트레이딩뷰 플랫폼에서 그의 팔로워는 5만 3천여 명이 넘습니다.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자신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4년 이내 최소 1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며 최고 15만 달러까지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는데요. 약 3,00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0%는 2만에서 10만 달러, 3천에서 2만 달러를 꼽은 응답자는 13%, 3천 달러 이하는 15%로 나타났습니다. 매직풋 캐논이 과거 여러 차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이와 같은 설문조사는 강력한 평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인데스크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성장세로 돌아간 것과 관련해 암호화폐의 긴 겨울이 끝나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월 한 달간 14.14% 상승하면서 작년 7월 이후 처음 월간 기준 성장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지난달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비트코인이 12.1% 상승한 게 가장 큰 요인이지만 지명도가 낮은 몇몇 종목들의 활약상도 전체 시장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여준 암호화폐로 메이커,
세타 토큰, 엔진, 메트로노메를 꼽았는데요. 메이커는 시가총액이 5억 달러를 넘는 대형 종목 중 최고의 월간 실적을 올렸고 테타 토큰은 중형 종목 중 눈에 띄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 엔진, 메트로노메는 소형 및 마이크로 그룹에서 각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웹사이트 메사리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5억 달러 이상은 대형, 1억 달러에서 5억 달러는 중형, 1억 달러 이하는 소형, 그리고 1000만 달러 이하는 마이크로 종목으로 분류하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메이커는 지난달 83.6% 상승, 675달러의 2월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2월 28일 기준 시가총액은 6억 6,81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메이커는 전체 암호화폐 가운데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또 테타를 살펴보시면 한 달간 167%의 가격이 올랐고 2월 종가는 0.14달러로 밝혀졌습니다. 엔진과 메트로노메는 지난달 각기 180달러 그리고 43% 성장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이와 같이 성장세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암호화폐의 긴 겨울이 끝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은 코인텔레그래프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2월 27일 루체른 응용과학대학 스위스 펜트크 시장이 작년 62% 성장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취리와 제네바가 핀테크 분야에서 세계 2위와 3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스위스 핀테크 관련 기업이 2017년 220개 업체에서 356개 업체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증가세는 분산 원장 관련 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분산 원장 관련 기업은 2018년 3배 가까이 증가했고 분산 원장 관련 기업의 수는 122개로 66개의 투자관리, 56개의 금융 인프라 등의 핀테크 기업 중 가장 높은 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대기업 페이스북이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암호화폐 개발을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데요. 타임즈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 프로젝트가 메신저 서비스의 암호화폐 결제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메신저 인프라를 개선하고 현재 서비스 중인 왓츠앱, 메신저, 인스타그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27억 명을 대상으로 미래의 암호화폐 토큰을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임스는 메신저 시스템 내에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아이디어는 한국의 카카오, 일본의 라인, 러시아에서 개발된 텔레그램 등이 현재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개발을 위해 5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을 고용했고 이들은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이 접촉할 수 없도록 별도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에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의 연구팀이 설립한 블록체인 벤처기업 체인스페이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페이스북 관계자는 체인스페이스의 직원들이 페이스북 블록체인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면서 그 외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CME 비트코인 2019년 3월 물 35달러 오른 382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코인 360 페이지로 돌아왔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보합권의 안정세를 보이며 2주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에 건강 유의하시고 꼭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고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장채린이었습니다.